우리네 사람들은 아주 옛부터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면서 풍년 그리고 또 가족의 건강을 기원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월 대보름 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 김부자의 달타령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 퀴즈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달타령 잘 알 텐데 김부자의 달타령은 민요풍인데요. 민요풍이지만 창작입니다. 이런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신민요라고 하죠. 60년대 최고 스타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김세레나 또 한 사람이 김부자입니다. 김부자의 최대 히트곡이 바로 이 72년에 나온 달타령이죠. 달은요 현대적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그런 달을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 그 가요 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속속 새로운 유행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민요를 지키기 위한 흐름으로 이 장르가 부상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신민요가 이렇게 퇴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스타들을 계속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박재란 같이 신민요를 하지 않는 가수도 맹꽁이 타령, 맹이야, 꽁이야 하는 그런 신민요를 갖다가 발표했거든요. 신민요와 관련되지 않은 가수들도 그런 장르를 갖다가 구사했을 만큼 신민요가 사실은 트로트나 스탠다드판 못지않게 사랑받았다는 거죠. 달타령은 이제 72년에 나왔지만 그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세레나를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갑돌이와 갑순이 아실 거예요. 예. 네. 새타령도 있고 꽃타령도 있고 까투리 사냥도 있고 창부타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민요 장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한 노래는 김세레나 아니면 김부자가 발표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이제 국민들은 여전히 설 명절 정월 대보름 때 찾았지만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스타들 지금은 뭐 우리 K-POP 스타들 보면 그냥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스타 메이킹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신민요가 이렇게 급속히 퇴조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요 좋은 어떤 현대화가 이루어진 그런 노래가 나온다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